우리가 가족들과 함께 여유로운 연휴 보내는 동안 분주하게 움직인 곳 바로 정치권입니다. 민심을 어떻게 파악했을까요? 오늘 2부에서는 각 당의 선거 총괄하는 분들 만날 텐데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 민주당 노웅래 사무총장, 그리고 새정치추진위원회 송호창 소통위원장까지 연결을 해보죠. 먼저 새누리당 연휴 동안 지방선거 기획위원회라는 걸 꾸리고 거기에 위원장까지 맡은 분입니다. 홍문종 사무총장 만나보죠. 사무총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설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어디 둘러보셨어요? 예, 뭐 지역에 그 부시설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로 그 공사 현장 뭐 이런 데 좀 들여다봤습니다. 예, 둘러보시니까 민심이 어떻든가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카드 정보 유출 사건도 있고 AI 확산 등 그 민생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제발 좀 정치권이 이제 민생 좀 챙겨라. 그 대통령은 그래도 열심히 일하시는데 왜 국회에서 민생 법안 및 여러 가지 국민들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는데 이렇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느냐. 뭐 이런 질책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생 챙겨라. 사실은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니까 집권 여당에 대고 쓴소리를 제일 많이 하셨을 가능성이 커요. 네. 어떤 얘기가 가장 아프게 들리시던가요, 새누리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인데 예, 예.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별로 관심을 좀 덜 갖고 있는 것 같다. 특히 또 야당에 대해서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있어서 그 야당에 대한 비판도 꽤 있긴 했습니다만 하여간 어쨌든 새누리당이 집권당인데 야당에 끌려다니기만 해서 되겠느냐 제대로 일을 못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그렇군요. 들으셨고요. 하여간 정쟁에 휩싸이지 말아라. 예예. 그리고 민생 문제만큼은 단호하게 대처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개인 차원의 민심 취합을 넘어서 아예 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연구소에서는 여론조사를 해서 민심 분석 판세 분석을 했다고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 결과는 어떻게 나오던가요? 아, 뭐, 그 큰 분석을 뭐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민생 문제가 국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고요. 일단 화두는 그렇고, 네. 예. 판세는 어떻게 분석이 된다고 합니까? 지금으로 볼 때. 아, 판세는 굉장히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굉장히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고, 예. 또 부정적인 면으로 나타나면 상당히 어려운 결과를 그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하여간 여러 가지로 지금 그 국민들의 마음을 읽기 위해서 또 국민들의 마음에 맞는 그 정강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예.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일 수도 있고 굉장히 부정적일 수도 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애매한 말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 긍정적이라는 측면은요. 예. 하여간 뭐 여당이 여러 가지로 그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집권 2년 차 대통령이 들어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여당밖에 기댈 데가 더 있느냐. 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 되는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그동안 이제 지방정부가 야당에 의해서 움직여진 지방정부들이 많이 있었는데 야당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교체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지방정부도 새누리당과 아니면 새누리당과 정치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민심이 있었어요. 그런 민심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은 부정적인 민심이 더 많았습니까? 그런 민심이 있었고 또 하여간 뭐 지금 뭐 딱 숫자로 이게 더 많다 저게 많다 아니야 뭐 숫자로까지 이런 의견들도 그런 의견들이 꽤 있었는데 예, 예. 그런 의견들이 이번 6월 4일 지방선거에 더 많이 표출이 되면 저희가 아주 긍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고요. 예, 예. 그렇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었는데 그분들 생각이 만약에 더 많이 민심 문제 투표로 나타나면 질 것이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무총장님이 이제 선거를 이끄는 분이시니까 목표는 어느 정도로 지금 각오는 다지고 계세요? 각오야 모든 선거에 다 이긴다는 게 물론 그렇죠. 그렇긴 하겠습니다. 현실적인 각오 이 정도는 그래도 돼야 된다라는 각오가 있습니까? 글쎄요. 하여간 저희가 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수도권, 뭐 허리, 그다음에 저희가 항상 지켜야 되는 그 표방.
반발 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금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호남 빼고는 다 관심 사시네요. 그러니까 수도권, 중부, 영남까지 다. 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또 뭐 여러 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걱정스럽고 또 저희가 생각하기에 정말 더 조심조심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도 있어서 저희가 희망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신당 파괴력은 어느 정도로 보세요? 근데 이제 신당이 굉장히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국민들이 신당에 대한 기대는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신당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아 이게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신당이 아닐 수도 있겠다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고개를 갸우뚱하기 시작했거든요. 어허. 그래서 신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잘 해결을 하지 못하면 예? 그래 볼만 때는 여태까지 제3당들이 출연했다가 또 꽉차는 경우가 많은데 예, 신당도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신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민심을 잘 읽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민심 파악하면서 신당에 대해서는 갸우뚱하는 분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 네네. 그럼 파괴력은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국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신당스러운 신당이 아니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그런 말씀들을 제가 새누리당이라서 그런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요. 예.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파괴력이 크지 않을 것 같은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니 뭐니 해도 지금 뭐 출마 후보들 몇 면이 중요한데 어제 한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김황식 전 총리가 출마 결심을 굳혔다 이런 보도가 나오더군요. 이게 사실입니까? 아,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얘기한 건 없고요. 김황식 총리가 말하자면 긍정적으로 저희와 같이 일하시던 분이니까 긍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다라는 표현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 당에서 예를 갖춰서 이렇게 모시면 모실 것 같다라는 말씀들을 이제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아직 만나뵌 적도 없고 또 지금 뭐 약속을 컨펌한 것도 없습니다. 제가 이제 구정이 지났으니까 예예 한 번쯤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 그 이제 보도에 보면은 우리 홍 사무총장께서 4, 5일 정도에 만나서 확답을 받을 생각이다 이렇게까지 보도가 나오던데 약속 안 잡힌 건가요? 예, 아직 뭐 저 일정은 안 잡혔고요. 저희가 이건 지도부하고 상의를 해서 예예. 하여간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권에 빨리 그 정치 일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분이 이제 2월 10일인가 11일인가 미국에 가신다고 해서 그전에는 한번 뵈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가능성은 높다고 보세요. 모시고 싶으신 거죠? 지금 사무총장께서는 계속해서. 아, 그분이 이제 우리와 정치 철학을 같이 하고 있는지 또 저희와 같이 그 이번 지방정부를 만들어 가는데 예. 앞장서서 일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예, 예. 긍정적인 사인을 많이 지금 저희가 갖고 계세요? 예, 갖고 있습니다. 예. 김황식 전 총리 정도가 오면 승선이 있다고 보십니까 서울시장? 아, 뭐 충분히. 충분히. 또 뭐 김황식 시장님이 오신다 해도 저희가 이제 이해원 의원도 계시고요. 예, 예. 또 뭐 또 다른 의원이 또 출사표를 던질 수도 있고 그래서 당내 그. 일종의 과정을 더 거치긴 해야 됩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좋은 후보가 만들어지면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김한식 전 총리가 OK를 한다고 해서 바로 이분으로 차출되는 게 아니라 경선 과정은 다 거치는 거군요. 당내에. 아마 이제 당에 이제 공심위가 있고요. 예. 공심위에서 이제 소정의 절차를 밟아야 될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그 공심위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경선을 하는 것이 그 당의 기본적인 그 절차이기 때문에 네네. 아마 당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면 예. 예, 아마 어떤 분이 들어와도 그 절차를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정몽준 의원이 조금 전에 귀국했다는 저 뉴스가 들어왔던데 공항에서 아마 기자들이 질문을 한 모양입니다. 그랬더니 당이 공식 요청하면 가볍지 않게 생각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데 이쪽 분한테도 이 정몽준 의원한테도 사인이 오는 건가요? 뭐 제가 이제 지금 귀국하셨다니까 만나 뵙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미국 가시기 전에 저 긍정적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한번 만나 뵙고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보면 좀 더 자세한
정몽준이 열리면 의견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홍문종 사무총장님 머리에는 빅매치가 그려져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 당내 빅매치. 김황식, 정몽준, 이해운. 이분들 다 모아서 경선 치르고 우리가 대표 내세우겠다. 이런 생각. 뭐 공심위에서 다뤄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저희가 이제 국민들에게 좀 더 이렇게 투명하고 깨끗한 그 과정을 통해서 후보가 만들어지고 그 후보가 그럼 또 경쟁력을 갖게 되고 그래서 뭐 국민 우리 당원들이 좋아하고 또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과정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질문들이 꽤 많지만 오늘 여기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을 먼저 만났습니다.